지금부터 우리 이야기를 들어보실래요? 아직은 어색한 첫 만남. 9명 여자 10명 두개 1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름다운 미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럽죠? 한국 아니 세계 최고의 대학 크리스트 이곳에 방문한 우리들은 긴장되고 설레는 마음으로 캠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4점 이상인 최고의 조교님들이 준비하신 5개의 활동 중 아이젠팀에 참가한 저희들은 처음에는 이렇게 어수선하고 낯선 학교와 낯선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어색한 첫 만남이었습니다. 이제 카이스트에 이곳저곳을 방문해보면서 학교와 친해지기도 하고 서로 지역도 물어보고 학교도 물어보면서 조금씩 서로를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알아가면서 점점 우리는 하나가 되었고 이렇게 우리는 처음을 시작했습니다. 진지한 설명과 함께 시작된 실험. 조교님 설명에 집중하며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기도 모아가며 실험 결과를 기다렸는데요. 자, 이름이 뭐죠? 김동원입니다. 자, 동원아. 네. 여기 앞에 있는 이것이 무엇이니? 배지라고요. 영양분 덩어리인데 이제 균을 배양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요소죠. 아, 그래? 네. 똑하네. 고마워. 그래서 우리 뭐 하기로 했지? 우리 뭐 한다 했잖아. 그 뭐 알았어. 이름 알았어. 프리징. 아, 이거 넣어서 세균. 얼마나 세균인지. 이거 예제를 보여줄까? 네. 지금 보여줄까? 네. 지저분한. 생물에 대해서 뭘 알아? 생물에 대해서. 생물 재밌어? 생물을 알아요. 생물 재밌어? 재밌어요. 왜 재밌어? 신기해서. 신기해? 왜 신기해? 뭐가 신기해? 새로운 세계를 알 수 있잖아요. 아, 그래? 무슨 세계? 몰랐던 세계. 그러니까 뭐 박테리아 세계 아니면 셀 안에 있는 세계 아니면 그런 거 다. 다? 네. 그럼 합성 생물학에 대해서 뭘 알아? 들어봤어? 합성 생물 한 번도 안 들어봤어? 들어보긴 했어요. 뭐인 거 같아? 찍고 있어요? 뭐인 거 같아? 아니, 안 찍고 있어. 그렇게 믿어. 찍고 있어. 생물학이요? 뭐일 거 같아? 생물학을 합성. 생물학을 합성한다. 몰라요. 그럼 막 물리책이랑 생물책이랑 중간중간에 껴 이렇게? 아니요. 그럼 어떻게? 생물을 기존에 있던 생물학들을 합성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 아, 생물을 만들어낸다. 지금까지 대답한 애들 중에서 제일 정확하게 대답했어. 진짜요? 아니? 아니, 잘했어. 한 10% 맞았어. 그래. 땡큐. 얘가 제일 좋아하는 감사합니다. 지원자스님, 그럼 강의를 들어볼까요? 지금부터 스파르타식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각 팀에서 원하는 두 가지의 박테리아를 합성시키는 게 주제였는데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물고기와 환경 정화를 하는 박테리아를 결합한다든지 아니면 긴장을 풀어주는 요거트를 만드는지 같은 창의적인 많은 박테리아가 나왔습니다. 아까 사진에 나온 것처럼 신나게 혼나게 됐고 보다시피 다양한 박테리아를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업이 끝났고 이제 프로젝트를 한번 볼까요? 나도 바이오 디자인을 게임을 했습니다. 바이오 브릭들을 조합하여 제시한 목적에 알맞은 대장균 생성, 즉 특정한 작용을 하는 대장균의 유전자를 먼저 조합해서 제시한 편입니다. 약간 오타쿠다운 게임이어서 이해하기 힘들었지만은 조교 선생님들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셔서 모두 즐겁게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 어려운 게임의 승자는 3팀이었습니다. 조교 선생님들이 수상하셨는데요. 부럽죠. 여기 4등도 매우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결과는 안 좋았지만 다들 즐겁게 했습니다. 아니, 좋았어요. 매우. 네, 이제 프로젝트를 마치고 저녁 먹고 다 같이 레크레이션 활동을 했는데요. 네, 저녁, 다 같이 피자도 먹고,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 대화도 많이 하고 서로 친해져서 웃고 재밌게 놀았습니다. 이제 피자를 먹고, 카톤, 계급투쟁, 할리갈리 등 여러가지 보드게임을 했는데요. 3시간 동안? 재밌게 놀았습니다. 막 때리기도 하고 때리는데 저를 죽고 있고 네, 다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른 팀은 노트북 쓸 때 우리 아이패드를 신선하게 수업을 했고 조교님들이 많아 1대1로 멘토링을 했습니다. 잊지 못할 카이스트에서의 추억을 남기며 마지막으로 우리 조의 최고 령자 후기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끝까지 피아노를 연주해 주신 피아니스트 조교 선생님께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젠 팀에 참가했던 남대전고등학교에서 온 최고령자 김정현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수능까지 100일 남은 시간을 앞두고 이곳 캠프에 오기까지 참으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2박 3일간 제가 진학해서 배울 생물학을 미리 체험해보고 공부해보니 망설였던 제 자신이 참으로 부끄럽고 느낀 것에 만족스러웠습니다. 그저 예전처럼 목표가 뚜렷하지 않게 공부할 100일보다 이곳에 와서 느끼고 난 뒤에 97일이 더 보람찰 것 같습니다. 저와 친구들에게 아드레날린과 같은 역할을 해주신 카이스트 아이젠 학생 조교 선생님들과 주최해주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선생님들께 감사를 표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